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스마트한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집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구글 홈미니, 미박스 S, 샤오미 미스틱, 강아지 급식기, 강아지 간식 지급기, IoT 전등 스위치, 샤오미 로봇 청소기, 강아지 피트니스 로봇 등등등등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스마트한 환경을 꾸민다면 가장 먼저 설치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제품을 아직까지도 설치하지 않았더라고요. 바로 스마트 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혹은 방에서 스마트한 환경을 꾸미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쉽게 추천드릴 수 있는 스마트 전구 소개와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기 있는 헤이홈 스마트 조명 제품입니다. 다들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이미지 있죠? 이렇게 생긴 전구, 이런 류의 전구를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스탠드형 조명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저도 침대 옆에다가 무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구를 장착하는 스탠드 조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같은 색상의 불빛이다 보니까 뭔가 심심하기도 하고 같은 시간에 알아서 켜졌으면 좋겠고 반대로 같은 시간에 꺼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구는 옆으로 치워두고 바로 이 제품 헤이홈 스마트 조명 제품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품이 워낙 단순하게 생겼더라도 네, 언박싱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이렇게 제품과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설명서만 딱 보셔도 네, 제품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 설명서 읽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본품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딱 묵직하기도 하고 크기도 적당하고 네, 여기에서 조명을 비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기 자체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는 밖에서도 이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명을 저희 집에 있는 스탠드에다가 연결을 하고 스마트폰까지 딱 연결을 하잖아요. 다양한 색상과 그리고 컨트롤 예약까지 가능해집니다. 보통 이런 전구 타입을 보고 겉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사용하기, 장착하기 너무 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명은 일반적으로 스탠드 조명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케아 스탠드 조명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스탠드이고 여기에 있는 전구를 스마트 전구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이케아에서 구입한 전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하고 어차피 이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호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조립을 해주면 네, 이렇게 끝납니다. 이 스탠드의 전원을 켜게 되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때가 와이파이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 건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전구의 와이파이를 잡아주고 제품과 헤이홈 앱을 통해서 연결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결까지 마치게 되면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전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과 세팅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IoT 제품들을 설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헤이홈에서 헤이홈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크게 네 가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탭에 있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IoT 기기들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명을 켜고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1600만 가지의 색상을 네, 컨트롤하고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채도, 밝기 모두 수정 가능하죠. 만약에 이런 색상들이 싫고 나는 그냥 화이트만 사용할 거다, 그럼 화이트 메뉴가 아예 따로 있어요. 바로 그냥 화이트로 설정이 가능하죠. 이러한 색상들이 개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드도 있어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모드들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천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줄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원하는 시간에 켜고 꺼지도록 설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 두 번째 탭에 레시피 탭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 루틴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했을 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뭐 지역에 따라서 스케줄에 의해 만약에 IoT 제품이 많다면 IoT 제품 동작에 따라서 완전 자동화된
그런 레시피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품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탭에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스토어를 보시게 되면 헤이홈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IoT 기기들을 여기에서 주문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들을 보면 정말 집을 IoT 홈으로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는 여기 있는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은 뭐 기본적인 정보들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앱 속에 조명 상세 그리고 세팅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부 서비스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구글 홈 미니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눌러서 제 구글 홈미니와 연동을 하게 되면 구글 홈미니를 통해서 제 목소리로 헤이홈 스마트 전구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드 켜줘, 스탠드 꺼줘 뭐 당연히 되고, 10분 뒤에 켜줘, 10분 뒤에 꺼줘, 파란색으로 바꿔줘, 밝기 50%, 뭐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전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과 구글 홈미니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활용도가 아 이거 한 몇 배는 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동하고 구글 홈 앱을 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명 제품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연동성이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IoT 제품을 사용을 하면 이러한 연동성이 얼마나 좋을지를 몰라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헤이홈 제품은 이렇게 외부 연동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 강력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IoT를 경험하고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 헤이홈 스마트 전구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